남자다운 매력이 가득한 배우 이정진 씨와 가냘픈 외모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이연희 씨가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제4회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얼굴이 된 두 배우 만나보시죠. 어제 서울의 한 백화점. 영화와 음악을 동시에 즐기는 국내 최초 음악 영화제인 제4회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국제음악영화제 홍보대세로 영화배우 이정진과 이연희가 위촉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이번 제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홍보대사를 맡게 된 이연희, 이정진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슈트로 멋을 낸 이정진과 화이트 블라우스로 청순미를 강조한 이연희,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연희는 각종 CF와 뮤직비디오를 통해 얼굴을 알렸는데요. 신인 연기자지만 영화 내 사랑과 M에서 자신만의 청순한 이미지를 잘 살렸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영화들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서 다음 작품에는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이미지라든지 또 강한 여자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성숙한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이정진은 9회 말 투아웃에서 샤프한 바람둥이로, 마파도에서는 온몸이 망가지는 열연으로 팬들에게 연기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연인? 연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웃집 청년과 뭐 학생의 얘기 그런 소재를 기회가 된다면 정말 좋은 작품에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작품이 중요하죠. 아, 글쎄요, 이렇게 원치 않으시는 것 같고요. 아, 농담이고. 나중에 저도 준비가 잘 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 이연희 씨랑 나중에 정말 강하고 슬픈 멜로 진짜 진하게 남았으면 그런 거를 해봤으면 하지 않나.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들 배우들 못지않게 풋풋함을 살린 신세대 커플이 있으니 배우 이왕과 유인영입니다. 이들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트레일러에 출연했는데요.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시선을 모읍니다. 하면서 이렇게 봉사활동하신 거의 소감. 일단 뭐 감독님이나 이완씨나 스태프분들이 다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너무 즐겁게 참여를 한 것 같고요. 그런 아름다운 영화제에 조금이나마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이정진과 이연희, 그리고 유인영과 이완, 앞으로도 많은 활발한 활동 기대해봅니다. 이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음악과 좋은 영화를 선사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이연희 씨랑 저랑 거기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찾아와주셔서 저희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또 휴양도 보내시고 영화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